안녕하십니까, 제프리입니다. 아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갑자기 진짜 뭐야, 갑자기 여름이었다 갑자기 겨울이 와. 이럴 때 어떤 차가 생각나지? 따끈따끈한? 난 보리차. 보리차. 그리고 둥글레차. 뭘 모르는구만. 이렇게 춥고 으스스한 날에는 여러분 전기차죠. 가시죠. 오프닝 괜찮았어? 자기가 다시 보기로 봐봐. 어? 최악이야? 가시죠. 아 제가 드디어 기아의 EV6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요즘에 현대에서 제가 차를 제공받고 있잖아요. 기아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왜 연락을 안 주시지? 아니 EV6는 언제 타보나, 이제 10만 넘었으면 하나 내줄 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 또 24살의 구독자분이 저에게 EV6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EV6를 타보는 날이 왔네. 그래서 과연 이 EV6의 성능이랑 이런 건 어떨지. 유니크한 디자인 보이시나요? 나는 이거 딱 보니까 사람들이 두꺼비 같다고 많이 그러던데 약간 그런 느낌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색까지 요 색이니까 더 두꺼비 같지 않아? 두꺼비랑 잘 어울리는데. 여기 휀다를 거의 무슨 그 타이칸 뒷모습 같이 만들어놨네. 하여튼 좀 타이칸 따라한 것 같기도 해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24살 20대들 아주 그냥 요즘에 난리들이 났어요, 그죠? 일단 카푸어신가요? 카푸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사 제폴이었습니다. 인사를 해줘. 이제 영상 끝났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아, 카푸어는 아니시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세요? 반도체 쪽에서 일하고 있고요. 아, 반도체요? 요즘, 요번 대란의 원인이신가요? 네, 주범. 그럼 일을 좀 열정적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윗선에서도 많이 갈구고 있어요. 아, 윗선에서도 갈구고 있어요. 아, 월급이 한 어느 정도 되죠? 세후로 400. 세후로 400? 정도. 그럼 다시 한번 영상 마칠까요? 일단은 디자인적으로는 그래도 현재 국산에서 나온 것 중에 저는 아이오닉보다는 더 이쁜 것 같아요. 확실히 더 날렵하고 젊은 분들이 이 차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디자인적으로? 확실히 아이오닉보다는 EV6가 더 끌리는 면이 있어요. 맞아, 요 앞부분 같은 경우가 여태 우리가 좀 보지 못한 디자인이잖아요. 요쪽 부분이요, 진짜 좀 이렇게 날개를 좀 연상시키게 만들고, 그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그 보석이잖아요, 보석. 보석 느낌으로 이렇게 좀 많이 달려있고, 이 후드랑 요 헤드라이트랑 이어지는 요 부분이요, 굉장히 크리스탈 같아가지고, 밤에도 보면 EV6구나 하는 사람은 아직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아, 요 손잡이가 바로 그 테슬라를 따라했다는? 아, 기아가 따라했나? 테슬라가 따라했나? 근데 힘 세게 좀 푸셔지겠다. 좀 불안불안하긴 해요, 열대와는. 아, 뭐 이렇게 좀 그런 느낌 있었어요? 저는 진짜 부실 수 있겠는데요? 근데 그런 콘텐츠 없지 않았어요? 부시는 콘텐츠? 구독자분은 무옵션이에요. 옵션이 없어요. 이륜 어스 등급에서 옵션을 하나도 넣지 않고 보조금 얼마 받았다 그랬죠? 1,400 받았어요. 아, 1,400이면 진짜 많이 받은 거거든요. 무옵에다가 이륜 어스면은 여러분 4,000대 뽑을 수 있습니다. 아, 4,000대 전기차면은 나쁘지 않은데요. 요 휀다 요 느낌 스포츠카에서 많이 나온 거 알아요? 특히 포르쉐 같은 거? 네, 포르쉐 뒤에. 아, 그걸 알았었어요? 네, 차를 좀 많이. 많이 연구했었어요? 여기저기서 많이 봐가지고. 제가 이거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그때 타이칸도 그랬고, 그리고 웬만한 스포츠카들 보면 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돼. 한 번만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겠어요? 이거 이런 거라도 한번 찍어야지. 좀 이렇게 애정을 갖고 여기다 얼굴 이렇게 가까이 볼 한번.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거 썸네일인가? 이거 세단이 SUV예요. 이런 걸 해서 CUV라고 부르더라고요. 운전을 할 때 어때요? 세단 느낌의 SUV 느낌이에요? 차 자체는 세단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SUV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단도 아닌 것이 SUV도 아닌 것이 좀 애매한 느낌? 하지만 이 부분은 진짜 인정을 해야 되고요. 이 날개 봐봐요. 이게 스포일러잖아요. 이거 기본적으로 달려나오는 거죠? 네, 기본으로. 이 부분이 되게 유니크하게 만들었다. 옆으로 튀어나오게 해서 튜닝을 한 느낌을 줘가지고 이쪽 부분이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디자인이 기본으로 나오는 휠이잖아요. 옵션을 넣으면은 그 뭐냐 바람개비 같은 휠, 그것들로 좀 가장 많이 하시는데, 저는 만약에 옵션을 넣는다면은 그 20인치의 바람개비 휠 같은 거, 그거를 넣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거 뒤에 촬영하려면은 차 지나가서 차 좀 앞으로 좀 빼주실래요? 잠시만요. 아니 운전석에 타서 빼야죠. 리모컨으로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어가지고. 진짜요? 근데 왜 안 먹지? 시동 걸려있어서 그럼 시동 꺼야 돼. 시동 꺼야 돼요? 네. 안 간단한데요? 태연스럽게 해보세요. 태연하게. 좋았어요. 네. 우리 이제 운전석에 앉아서 차 좀 앞으로 좀 옮겨볼까요? 여기 리모컨으로 뺄 수 있어가지고. 리모컨으로 뺄 수 있... 오케이. 이거 뭐야? 왜 그래? 잠깐만. 이분 손가락에 멍들었어요. 멍들었어요, 여기. 이거 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또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 자, 일단 이 차 가격을 보조금까지 해서 1,400 받았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장기 렌트로 뽑았고. 네. 그러면은 처음에 얼마 냈어요?
10% 500만원만. 아, 500만원 넣고요? 그러면은 몇 개월로 해서 월 나비큼 얼마 나와요? 월 48개월 해가지고 네네. 월 60만원 정도 나옵니다. 자, 월 60만원에 여러분 장기렌트는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점이죠. 그렇죠? 치드뉴스 다 포함이기 때문에. 네. 기름값이, 제가 얘는 전기값이라고 해야 되죠? 네. 아, 요즘 전기세 대박이었어요. 저희 여름에 아주 그냥 집안에서 전기를 펑펑 써대는 바람에 내쫓을까 하다. 전기가 쏟잖아. 전기값 한 달에 얼마 나와요? 제가 좀 출퇴근 거리가 있어서 네. 하루에 한 70km 정도 70km? 네, 운전을 하거든요. 네네.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한 달에 5만원 이상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아, 요 차의 최대 장점이 롱레인지이기 때문에요. 주행 가는 거리가 400km 거의 중후반대까지 나와요. 그럼 7일은 탄다는 건데? 네,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충전하는 걸. 아, 그럼 계속 타다 일주일에 한 번 충전? 네. 정말 EV6는 뒷모습이 진국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디자인 아닌가요? 저 마크에 그냥 기아 써 있었으면 샀어요, 안 샀어요? 그 동그란 거 옛날에 그거 있었으면 샀어요, 안 샀어요? 바뀌고 나서 살 것 같아요. 요 마크가 진짜 뒷모습에서는 진짜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일자 라이트가 유행인 거 아시죠? 근데 이렇게 아예 돌출이 돼버려가지고 후면 라이트 하나가 아예 그냥 리어 스포일러 역할까지 해버려요. 자, 그럼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 트렁크 여는 버튼이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보여요? 여기 있어서 손이 많이 들어지겠다. 그래서 여기에 무조건 그 뭐냐 물티슈 하나 정도는 넣고 다니셔야겠는데. 캠핑이나 이런 거 좀 해보고 싶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가본 적 있어요? 캠핑까지는 못 가봤고 글램핑을 가봤어요. 아, 글램핑은 가보고? 그러면은 그 여자친구랑 같이? 이렇게? 그냥 친구라고. 네. 아, 그냥 친구? 여사친? 그 일단 그런 안 줘봐요. 저도 항상 캠핑 이런 거 정보만 듣고 말만 해봤지 실전으로 해본 적은 아직 없거든요. 근데 그 여사친이랑은 잘 안 됐고요. 아직은 네. 왜 우울해요 갑자기? 네. 네. 눈물 나와요? 조금 눈물 나와요? 그게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아, 갑자기 이 가을 바람이 쓸쓸해지는 순간입니다. 아, 여기 공간은 딱히 이렇게 볼 게 없는데 이 밑에 공간 여기도 저기 또 있네. 트렁크 공간은 넓다라고는 할 순 없어요. 폴딩을 하면 이 정도면은 여러분 이거를 밑에 뭐 깔고 해도 저희가 좀 살짝 올라와 있어서 완전 플랫이 안 되는구나. 요 정도면요 여기서 이렇게 숙박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이제 하루 그냥 다녀오는 그 정도 크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에 엔진이 있네요. 전기차에 엔진이 있네. 연기력 괜찮았어요? 여기 딱 열면은 트렁크예요. 뭔가 엔진 느낌을 준 거예요. 연기력 괜찮았나요? 전기차에 엔진이 있네? 왠지 이거 삭제될 것 같은 느낌인데? 차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엔진인 줄 알고 뜨거워서 안 만질 거 아니에요? 또 아예 들어 막 이러면서 이게 먼지 많이 쌓이니까 여기다 귀중품을 넣거나 비자금을 넣거나 그죠? 이런 걸 좀 속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닫아놓으면 솔직히 누가 열어볼 생각해? 그죠? 여기 당연히 엔진이 막 들어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 2류는 여기가 좀 깊은데 4류는 거의 서류밖에 못 넣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기를 잘 활용하실 분은 2륜을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를 저희 채널에 이렇게 추천해 준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20대 분들, 카푸어 분들 좀 많으신. 그렇죠. 저희 채널에 되게 많죠. 예. 많은데 디자인 20대한테 가장 중요한 건 다 있다고. 그렇죠. 아, 전기차 시대가 오면은 정말 우리 카푸어 채널 망하는 게 아닌가. 너무 유지비가 이제 적게 들어서 그러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보조금도 1,400 받으면 진짜 많이 받은 거 아니에요? 거의 렌터카에서만 받을 수 있는. 아, 원래 기본적으로는 보통 1,000에서 1,200이잖아요. 네. 네. 1,400이면 렌터카에서만 받을 수 있다. 아, 여러분, 이건 저도 몰랐어요. 이런 꿀팁 좀. 왜? 인천시, 창원시 이런 데가 제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아, 인천 어떤 시로 한 거예요? 저는 창원시. 아, 창원시. 아, 창원시로 해서 좀 많이 나온 거예요? 네. 아, 그렇다고 합니다. 창원으로 갑시다. 저 가운데 이제 센터페시아랑 이런 데 보시면은 요즘 전기차답게 저 가운데를 뻥 많이 뚫어놨잖아요. 하지만 이제 얼핏 봤을 때는 그냥 내연기관차랑 다를 바가 없죠. 그리고 스포티지를 연관시키게 하네요. 메르디안 오디오 옵션을 뺐기 때문에 오늘 원래 이제 들려주려고 했었거든요. 그 엔진음 계속 바뀌는 거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걸 못 겪어보시겠네. 아, 네, 맞아요. 근데 기본 나는 소리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아, 기본 나는 소리? 그 전기차 소리요? 네. 우주선 휘잉 하는 소리? 네, 맞아요. 그래서 메르디안 옵션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정말 개취 같아요. 막귀냐 아니냐, 음악을 즐겨 듣냐 아니냐, 난 그런 엔진음을 즐기냐 안 즐기냐, 그러신 분들은 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은 이제 패들 시프트가 아니에요. 요거 이제 회생 제동을 조절하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회생 제동 조절이 안 돼서 진짜 좀 멀미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회생제동 조절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일반 내연기관차처럼 탈 수가 있어요. 여기에 드라이브 모드가 있어요. 요쪽 핸들 부분에. 그래서 운전하다가 바로 이걸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할 수 있게끔. 뒷자리 편의성이나요, 차의 편의성은 아이오닉이 좀 훨씬 더 괜찮아요. 차를 좀 편하게 타고 싶고 좀 거주에 좀 의미를 둔다면은. 네. 그죠? 요거 같은 경우는 공간은 넓어요. 하지만 다리 부분은 편하지가 않고. 일단 우리 도시락. 야, 여기 도시락 내에도 여기도 또 수납 공간이 있네요. 야, 이거 이렇게 컵홀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구나. 야, 이거 신기한데. 정말 이렇게 원가 절감을 해가면 만들 수가 있구나. 좀 오랜만에 신기한 도시락을 만났어요. 아, 네. 역시 이제 무선 충전은 이렇게 딱 보이게 해놔야지. 근데 운전하면서도 쉽게 빼서 보고 바로 충전을 할 수 있게. 왜냐면은 숨겨놓으면은 있으나 많아요. 안 써요. 근데 여기 무선 충전 위치는 진짜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와, 이 차, 이거 쫀쫀하다. 차가 되게. 일단요, 제가 아이오닉5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이오닉5는 뭔가 좀 더, 이거 이 차보다 더 출렁출렁하고, 그냥 좀 뭔가 승차감의 느낌을 맞췄다고 치면요, EV6는 뭐랄까? 더 쫀득쫀득하고 좀 더 스포티함에 중심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바닥에 좀 낮게 깔려고 하고, 더 노면을 세게 잡고 가는 그런 주행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확실히 아이오닉5하고, 그러니까 이게 현대가 머리를 좀 잘 쓴 게 아이오닉5하고, 아예 느낌이 좀 달라요. 아이오닉5는 진짜 좀 승차감과 출렁출렁 막 편안히 가고 뭔가 좀 주거성, 공간 이런 거에 중심을 맞췄고, EV6는 벤츠와 살짝 BMW 같은 느낌? 아, 여태가 저희 채널에는 월급에 뭐 반 이상을 다 차에 써버리고 막 해가지고 보통 돈이 안 남아서 저축은 얼마나 해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남으시는데요? 그 돈 뭐에 써요? 대출 갚는 것도 있고요. 아, 무슨 대출? 아파트 대출 좀 갚고 있어요. 아, 그래요? 혹시 또 산 거예요, 설마? 네, 차가. 아, 진짜요? 네. 언제 샀어요? 올해 초에. 아, 진짜요? 그럼 아파트 대출, 이야. 여러분, 오늘은 또 오랜만에 교훈이 되는 영상. 대출 한 몇 억 받았어요? 대출 한 3억. 3억 정도 받고? 이야, 얼마짜리 집을 샀길래. 또 솔직히 돈 얼마나 모아서 산 거예요? 처음에 그래도 초기 자본금? 거의 이제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 대출이랑 해도 한 1억 조금 넘게 모은 돈으로 산 거고요. 집에서도 조금 네. 보태준 것도 있죠. 아, 집에서 조금 보태주고. 네. 그리고 혼자서 1억 좀 넘게 모으고. 네. 그리고 나머지 대출 3억 정도 받고요. 네. 그래도 집을 사고 나니까 마음이 훨씬 이렇게 편하신가요? 아, 확실히 제 집이라는 느낌이 전세 살 때랑은 다른 느낌을 주죠. 아, 우리 그 차에만 모든 걸 쏟는 우리 채널의 카푸 분들도 많고 아니신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좀 한마디 좀 해주세요. 차를 좋아해서 차에 돈을 많이 붓는 것도 좋긴 한데, 아무래도 좀 미래도 같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장기 렌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집 대출금 얼마씩 나가요? 3억이면? 3억이면 이게 또 뭐 정부에서 해주는 게 있어가지고. 네네. 원리금으로 한 달에 120, 130 정도. 원리금 상환으로? 네. 달에 120, 130? 네. 아, 잘하고 계시네. 30년? 30년. 아, 뭐 인생 30년 가봤자 50대 아니에요? 여러분, 30년 다 갚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또 이사도 가고 팔기도 하고 그래요. 아직 안 사보신 분들은 30년을 다 갚아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좀 잘 알아주시면 돼요. 내 뒤통수 보여? 내 뒤통수 보여요? 안전합니다. 어쩔 수 없군요. 너무 여러분, 너무 이렇게 테슬라에 물들어 있지 마십시오. 요것도 원래 빠른 건데 테슬라 때문에 다 망쳐놓은 거예요. 이게 그 차주님 뒤통수 쳤어요, 못 쳤어요? 못 쳤죠. 이따가 서로 한 대씩 쳐주기로 하죠. 이따 서로 한 대씩 쳐주기로 하죠. 야, 솔직히 얘기할게요. 뒤통수 안 칩니다. 요쪽이 수납 공간이 진짜 뭐 그냥 마트 바구니 같이 있네. 그리고 요 정도 수납 공간이면 어디 마트 가서 몇 개 사겠는데. 그리고 요 이제 후방 카메라랑 서라운드 뷰 이런 게 이제 화질이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 반응도 빨라요. 그리고 주변 차들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사실적이네. 확실히 운전을 하면서도 이게 이제 메뉴가 이렇게 메뉴를 썼다가 이제 공조기로 넘어가서 바로바로 쓸 수 있게끔. 요 메뉴 같은 경우는 간편하게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혹시나 오늘 여기 달려오면서 또 이렇게 힘든 카푸는 아닐까 했지만, 어릴 때부터 돈을 많이 어떻게 1억 넘기를 모았죠? 이야, 역시 대단하다.
그리고 집도 샀고 저도 이렇게 좀 오랜만에 뿌듯한 구독자가 나와서 좀 재밌었고 당연히 카푸어보다 조회수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또 이런 면이 있다 이렇게 또 저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면이 있다 이런 게 좀 돼서 고마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마지막으로 한마디요? 네. 누구야 사랑해. 아니 요 글램핑 갔다 요래 누구야 사랑해 이거 안 돼요? 마지막 여행 이별 여행이었다. 좋은 여친 사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능력남이에요. 맞아.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어요. 연락 주세요. 또 새로운 전기차가 나오면 또 여러분들한테 더 재밌게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제뽀리였습니다. 진짜 마지막 사랑해 한번 하세요. 네? 사랑해. 아니 엄마 아빠 사랑해. 엄마 아빠. 맨날 여친한테만 사랑한다고 하려고 그러죠? 그쪽 먼저 생각하세요. 그래요? 그렇죠. 뇌가 글로 돌아갈 때죠. 네.